꼬마의 허세라기엔 너무도 자신만만한 정음이 정말 이 많은 공룡을 다 외운 걸까? 에이, 너 다 외우지 마 진짜. 하나는 들리겠지. 아유, 이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데요. 아? 에브라토르, 헤레라사우루스, 코엘로피시스, 딜로포사우루스. 저 외운 거 진짜로? 어머머. 카르노타우루스, 크리노포사우루스, 미친데. 로사우루스, 양치아노사우루스, 카르카노돈토사우루스, 아프로카토사우루스, 이가노토사우루스, 아리오닉스, 이온사우루스. 아니 저걸 순서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걸 다 외울 수가 있어요? 어머머머. 와. 150개? 발음이 어려워 그냥 보고 읽기도 힘든 공룡 이름을 막힘없이 읊는 정음이 자음 하나 모음 하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다. 이야 대박. 스쿠아마 크로가노 켈리스 아르네오사우루스 테스리스쿠스 데이노스쿠스.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이거? 끝이에요? 정음이는 158마리의 공룡을 다 외웠다. 어떻게 이걸 다 외웠어요? 외웠어요. 외웠어요. 정음이가 본책들은 다 외웠어요? 토끼사전, 곤충식물사전, 동물사전, 그리고 공룡사전. 그걸 다 외웠어요? 네. 우와. 국기는 총 몇 개인지 기억나요? 194개. 그걸 다 외웠다고 또? 시작. 구루지아, 네팔. 대한민국 동티모르. 만화 이름 딱 써요. 야 이걸 또 순서대로예요. 194개국을 어떻게 외워? 그냥 나라 이름 대기 해도 몇 개 얘기 못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야 거침이 없어 거침이야. 옥수수를 먹으며 여유롭게 나라 이름을 읊는데 이번에도 역시 책에 나온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. 나오는 뭐야? 대륙별로 194개의 나라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세계 여행을 즐기는 정음이. 아, 전 세계에 194개국이 있어? 국기가 있는. 어. 탄자니아, 토고, 튀니지. 와. 끝이에요? 다 맞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전 한샘 어린이 집에 햇살밭에 있는 김정음입니다. 정음. 얘는 뭐야? 귀여워라.